연예계의 또 하나의 연상연하 커플이 탄생했다. 밴드 국카스틴 하현우와 걸그룹 카라 출신 허영지가 열애 중입니다. 허영지 하현우는 13세 연상연하 커플로 열애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축하를 받고 있어요. 하현우 소속사 인터파크 엔터테인먼트와 허영지 소속사 DSP 미디어 양측은 1일 하현우와 허영지는 지인들의 모임 자리에서 만나 연락을 이어오던 중 최근부터 좋은 감정을 가지고 서로를 조심스럽게 알아가고 있다고 전했어요. 앞서 한 매체는 하현우와 허영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6개월 동안 진지한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고 보도했어요. 보도에 따르면 허영지 하현우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방송된 TVN 수상한 가수를 통해 만났고 연인 사이로 발전했어요. 한편 하현우는 1981년생으로 지난 2008년 데뷔한 4인조 밴드 국카스텐의 보컬입니다. MBC 나는 가수다이에 이어 출연한 복면가왕에서 우리 동네 음악대장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당시 그는 9회 연속 가왕 기록을 세웠어요. 최근에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무대에 올라 존 레논의 이매진을 열창하기도 했어요. 허영지는 하현우보다 13세 연하인 1994년생으로 지난 2014년 카라의 새 멤버로 합류하면서 가요계에 데뷔했어요. 지난 2016년 1월 카라 해체 이후에는 배우로 활발하게 활동했다. TVN 드라마 또 오해영과 내성적인 보스, JTBC 드라마 한여름의 추억 등에 출연했고 다수 예능에서도 활약 중입니다. 허영지가 드라마 또 오해영 속키스신에 얽힌 비화를 깜짝 공개했어요. 24일 방송되는 KBS ETV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에 대한민국이 사랑한 국민 애창곡 2부에는 허영지가 출연했어요. 이날 허영지는 지난 2016년 방영된 TVN 드라마 또 오해영에서 큰 화제를 모았던 허정민과의 키스신에 대해 극중 첫 번째 키스신이라 열심히 촬영했어요. 그 후 우리의 지난 키스신이 기준이 되어 주연 배우 에릭과 서현진의 역대급 키스 명장면이 탄생할 수 있었다라고 밝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이어 하지만 당시 드라마를 보셨던 아버지께서 크게 상심하셨었다고 전하며 즉석에서 아버지를 향해 영상 편지를 띄워 웃음을 자아냈다고. 한편 이날 허영지는 김현정의 멍을 선곡, 기존의 상큼 발랄했던 모습과는 180도 달리 치명적이고 강렬한 댄스 퍼포먼스와 시원한 가창력으로 반전 매력을 선보이며 이목을 집중시켰어요. 드라마 또 오해영 속 키스신에 얽힌 깜짝 스토리는 오는 24일 오후 5시 55분 KBS 2TV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에 대한민국이 사랑한 국민 애창곡 2부에서 만나볼 수 있어요. 비스 허영지 이동욱에서 양세종, 속마음 변했다. MBC 에버리원 비디오 스타의 허영지, 강형욱이 출연합니다. 30일 방송되는 비디오 스타 황금 개띠판 특집 우리가 접수할게 편에서는 황금 개띠를 맞아 2018년 제2의 전성기를 노리는 개띠 스타 현진영, 김경식, 박현빈, 줄리엔강, 허영지가 출연해 솔직한 입담을 과시할 예정입니다. 톡톡 튀는 매력의 가수 허영지가 과거 이동욱에게 공개 구현했고 이에 이동욱의 25살 넘어서 보자고 답했다고 언급한 바 있어요.
그러나 올해로 25살이 된 허영진은 최근 사실 마음이 변했다고 폭탄 선언을 해 주변을 깜짝 놀라게 했다. 최근에 떠오르는 여심 스틸러 양세종이 허영지의 마음을 훔쳐간 것. 또 이날 허영지는 양세종에게 진심이 담긴 수줍은 영상 편지를 전하기도 했어요. 한편 내견인의 고민을 해결해주며 깨알 꿀팁을 알려줄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은 비디오 스타로 등남 후 첫 토크쇼 출연을 알렸어요. 태어난 지 한 달이 채 안 됐다며 아이와의 소소한 에피소드를 풀어냈다. 아들 교육을 잘 하고 있냐는 질문에 밥 달라고 하면 주고 안고 싶으면 안고 한다며 아이에게는 영락없는 초보 아빠의 면모를 보여 웃음을 자아냈어요. 또 이날 강형욱은 이날 연예계 대표 의견인 게스트들과 MC들이 강아지에 대한 고민과 질문에 속 시원히 답변해줬어요. 반려견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의 패티캣, 길에서 위협적인 개를 만났을 때 대처법, 새롭게 등장한 비행기 반려동물 마일리지 등 애견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꿀팁들은 강형욱과 함께하는 Q&A 타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1981년 11월 25일 전라북도 장수군 태생. 현재는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어요. 록밴드 국카스텐의 보컬과 기타를 맡고 있어요. 하현우는 특유의 카랑카랑한 보컬과 엄청난 발성, 폭 넓은 음역대로 유명하다. 본인의 음역대가 3옥타브 씨까지 올라간다고 인터뷰에서 밝혔고, 섹션 TV 연예통신에서는 과거 4옥타브 도까지 올라간 적이 있다고 언급했다요. 하현우는 2016년 라디오 스타에서 말한 바에 따르면 복면가왕에서 불렀던 매일매일 기다려의 최고음은 3옥타브 라였고, 예전에는 4옥타브 도까지도 부를 수 있었지만 지금은 힘들다고. 콘서트에서 부른 꼬리는 진성으로 3옥타브라 까지 올라갔고, 2012년도에 부른 푸에고가 가성으로 4옥타브라 까지 올라갔어요. 이렇듯 하현우는 고음으로 유명한 보컬이지만 정작 본인은 얼마만큼 높이 올라가는지의 문제는 내게 중요하지 않고 의미 또한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내려가는 음도 장난 아니게 낮은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낮게 내려가는 성우 시영준의 마이너스 1옥타브라 보다 4키 낮은 마이너스 1옥타브 파 13까지 내려갔다. 가수, 연예인 중에서 시영준의 성대모사가 가능한 거의 유일한 인물인 셈. 국카스틴 라이브 공연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하현우의 진가를 알 수 있다. 노래뿐만 아니라 모션도 열정적이어서 관객들 혼을 빼는 데 도가 텄다. 자기 말로는 담배를 피울 뿐 등산이나 운동도 열심히 하고 몸에 좋은 것도 잘 챙겨 먹는다고 하지만 인터뷰에서 반쯤 농담 섞인 얘기로 인이어 때문에 공연할 때마다 몸이 망가지는 느낌이라는 말을 한 이후로 많은 이들의 걱정이 커졌어요.